뽑아봤습니다. 진짜요? 아니요, 아니요. 배고픔에 집어든 닭다리를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휩싸인 승현이. 익숙하니? 저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? 먹고 다니는. 그거 들고 가면 어떡해. 안 돼. 그것만 있어요. 옥수. 어? 그거야, 그거. 슬픈 현실이 됐고 처참한 상황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. 아이고, 두고 싶어. 오늘 아침에 데리고 온 꽃보다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. 수현이도 속상합니다. 내 친구 못 보내지. 야, 옛날에 방송 세게 했네요. 결국 승현이를 달래지 못한 할아버지였는데요. 9년이 흐른 지금. 어머, 지금?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많이 컸겠네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어머나. 꿈보다 주인공 정승현입니다. 꽃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? 할아버지가 해주던 삼계탕에 꽃꼬를 기억이 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네. 꽃꼬가 그렇게 푹 삶아진 채로 묶을지는 몰랐습니다. 살아있는지 안부라도 묻고 싶은데 많이. 삼계탕 해준 거 네. 사과할게. 미안하죠. 하지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네, 이렇게 극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.